I do, birds suddenly appear. Every time you're near.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화장을 굉장히 연하게 했는데 평소에 좀 이런 연한 화장을 요즘 즐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이나 생얼 아니면 이런 연한 화장에 어울리는 바비브라운 엑스트라 립틴트 다섯 컬러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보여드릴 컬러는 베어 펀치라는 색상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언뜻 이렇게 보면은 겉으로 봤을 땐 젤리같이 보이는 그런 핑크 컬러의 립틴트예요. 바비브라운 엑스트라 립틴트는 보통 일반 립스틱처럼 막 진하게 발색되는 제품은 아니고요. 입술을 보습해주면서 자연스러운 혈색을 살려주는 그런 립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딱 봤을 때는 이런 핑크 컬러고 이렇게 발색을 해봤을 때 자연스럽게 그냥 혈색이 살짝 올라온 듯한 그런 느낌의 색깔로만 발색이 돼요. 그리고 굉장히 촉촉하게 발색이 되는데 제 생 입술에도 발색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발랐는데요. 너무 진하지 않게 정말 제 원래 본래 입술 색인 것처럼 살짝 혈색이 돌게 그렇다고 너무 죽어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립틴트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바르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원래 이 색깔이 조금 더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여드린 베어 펀치 색상은 그냥 아무에게나 다 잘 어울리는 제 원래 본래 혈색을 살짝 살려주는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여드릴 컬러는 베어 라즈베리 컬러입니다. 이것도 이름처럼 겉으로 봤을 때는 라즈베리 젤리가 이렇게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손등에 발색을 해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깔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붉은빛이 도는 벽돌색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색이 살짝 돌면서 너무 진하지 않고 물먹은 듯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색상인 것 같아요. 입술에 이렇게 발색을 하면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베어 펀치 색상보다 약간 조금 진하게 입술에 올라온 게 보이시나요? 이 엑스트라 립 틴트가 전체적으로 딱 겉보기엔 진해 보여도 막상 입술에 바르면은 그렇게 진한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저처럼 지금같이 연한 화장이나 아니면 생얼에 사용하기 진짜 좋은 립틴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립틴트답게 이렇게 지워도 살짝 입술에 혈색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른 음식을 먹더라도 이 자연스러운 혈색이 남아있어서 제가 입술 색깔이 진짜 없는 스타일인데 정말 제 본연의 입술 색처럼 만들기 좋은 그런 립틴트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자주 사용할 것 같고 제일 마음에 드는 색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컬러는 베어 블랙베리 색상입니다. 언뜻 보기에 굉장히 약간 포도젤리같이 생겼고요. 약간 버건디 컬러처럼 보이는 그런 색상이에요. 손등에 발색을 해보면은 포도주스 먹은 것 같은 그런 색상이 나와요. 물탄 포도주스 색상? 역시나 이 모든 엑스트라 립틴트 제품은 이렇게 살에 댔을 때 되게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립틴트 형식이 있고 근데 이렇게 부드럽게 발리는데 끈적이지 않으면서 촉촉함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입술에 발라볼게요. 딱 이 색깔하고 다르게 그냥 살짝 보라핑크 색상이 나는 그런 컬러죠. 그래서 약간 쿨톤 분들이나 이런 보랏빛이 잘 어울리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립 틴트인데 립 펌핑 효과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촉촉하기 때문에 기내 안에서도 사용하기 좋은 립틴트예요. 요즘같이 좀 회사 같은 데는 많이 히터 이런 것 때문에 입술이 건조하잖아요. 특히나 저는 입술이 사계절 내내 건조하고 평소에는 진한 화장을 많이 하고 다니지 않는데 그때 딱 적합한 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들은 신라 면세점 티핑에서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신라 면세점에서 바비브라운 엑스트라 립 틴트 듀오가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어서 이 듀오 색상까지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듀오 안에 있는 첫 번째 색상은 베어 핑크라는 색상이고요. 언뜻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색상이 안 나오는 거의 무색에 가까운 그런 색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손등에 발색했을 때 입술 온도에 따라서 살짝, 아주 살짝 핑크기가 도는 그런 색상입니다. 거의 무색에 가깝다고 보면 되지만 완전 무색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핑크기가 살짝 올라오는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무난한 색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주 살짝의 핑크기만? 이거는 진짜 집 앞에 슈퍼 갈때 저는 아무것도 안 바르고 나가는데 이거 하나만 바르고 가도 쌩얼에 혈색이 도는 그런 얼굴을 연출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하나 갖고 있기에 괜찮은 색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냥 입술에 혈색만 돌게 나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베어 펀치랑 살짝 비슷하지만 그것보다 핑크기가 조금 더 연하게 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이종 키트 안에 들어있는 색상은 베어 멜론이라는 색상이에요. 제가 또 오렌지 덕후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살짝 봤을 때 언뜻 보면은 되게 오렌지 오렌지합니다. 그래서 입술에 얹었을 때는 완전한 오렌지 컬러라기보다는 좀 코랄기가 도는 것 같아요. 이거는 코랄기가 도는 이런 색상의 컬러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이고요. 앞에 보여드린 이 같이 붙어있는 베어핑크 색상보다 조금 진하게 올라오는 색상이어가지고 이두개 같이 이 키트로 구입하시면은 저라면 사계절 내내 진짜 너무 잘쓸것 같아요. 제가 오늘 화장을 이거를 촬영하려고 큰 눈화장을 하지 않고 블러셔도 굉장히 연하게 한 상태고요. 평소에도 출근할 때도 이렇게 이런 정도의 화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한 화장을 요즘에 좀 많이 안 하고 있는데 그럴 때 같이 사용하기 진짜 좋은 립 틴트 같아요. 지금 제 화장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저는 아까 계속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쌩얼 많이 다니시는 분들 저는 쌩얼이어도 눈썹하고 입술은 웬만하면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리고 좀 자신이 없어져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입술하고 눈썹은 하는데 항상 뭔가 쌩얼에 진한 립을 바를 때좀 언밸런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엑스트라 립 틴트는 생얼에도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립 틴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내에서 사용하기 좋은 그런 립 틴트이기 때문에 기내 안에서 약간의 혈색은 돌게 하면서 또 입술에 보습감은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혹시 해외 나갈 일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티핑을 통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신라 면세점 티핑에서 바비브라운 브랜드 위크가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이점 참고하셔서 티핑 안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다음에도 더 좋은 립 추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Why do birds suddenly